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RTX 3070, 3080, 3090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QHD, 4K 모니터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게임, 그 중에서도 FPS 분야는 미묘한 해상도보다는 순간 프레임을 다 볼 수 있는 주사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니터들이 있을까 웹서핑을 하다가 제 눈에 띄어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바로 주현테크의 X24F 240Hz를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239,000원에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저는 어떻게 느꼈는지, 리얼 240Hz의 모니터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모두 준비되셨다면 출발하겠습니다. 우선 패키지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박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은 내부 완충제도 스티로폼으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어 있었고요. 스탠드, 모니터, 그 외 부품들도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언박싱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립에서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조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모니터 후면에 75x75 배사홀이 있는데 스탠드와 배사홀을 나사로 고정시켜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옛날 방식인 거죠. 우선 두 개로 분리된 스탠드를 결합하는 건 상당히 편해요. 하단에 위치한 나사를 돌려주면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배사홀의 위치에 맞게 스탠드를 위치시켜주고 드라이버로 조립을 하면 되죠.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긴 할 테지만 그래도 요즘은 드라이버 없이 조립하는 게 대세긴 하잖아요. 다음 버전에는 조금 더 깔끔한 조립이 되었으면 하네요. 자, 조립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디자인부터 확인을 해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해서 놀랐습니다. 우선 전면은 3면 제로 베젤이 들어가서 상당히 얇기도 하고요. 측면에서 봐도 하단이 너무 두껍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요. 후면 디자인도 제 기대 이상입니다. RGB가 나오는데요. 은근히 괜찮습니다. 거기에 주변 디자인도 서로 어울리게 되어 있어서요. 특정 부분에서 이질감이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 빼고요. 전체적인 마감도 디자인에 비해서는 좋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 뜬 게 보이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소소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다면 뭐 쿨하게 넘어가도 될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스탠드 디자인 역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삼각 받침대 역시도 튼튼하게 고정이 잘 되고요. 원통형 모양의 스탠드도 잘 어울리고 윗부분도 따로 처리를 해놓아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꽤나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선 정리까지는 신경 쓰지 못한 모습이죠. 빨간색 플라스틱 부품을 스탠드에 결합시켜서 여기에 선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조금만 더 잘 풀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포트는 전원 단자, 펌웨어 업그레이드용 USB, HDMI 1.4, 2.0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DP 1.0이 1개, 마지막으로 오디오 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모자라지는 않는 모습이죠. 이제 모니터의 기본기, 패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4.5인치 TI 패널이고요. 공식적으로 24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는 모니터예요. 안티글레어 처리도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게임용, 그 중에서도 FPS에 적합한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죠. 우선 시야각은 170도라고 하는데 IPS 같은 쨍한 시야각의 느낌은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측면으로 갈수록 좀 흐리멍텅하고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아래쪽에서 보면은 초록빛을 띄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정면에서 그리고 살짝 틀어져서 본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테고요. 이 색역대를 살펴보면요. sRGB는 98%, P3는 78%, NTSC는 72%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현테크가 공식 발표한 스펙보다는 1% 정도 떨어지는데 이 정도는 측정 위치나 주변 광량에 따른 오차 범위 이 정도이기 때문에 표준 색역대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패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 밝기는 예상 밖이었는데 50%는 324칸델라, 100% 시에는 무려 418칸델라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20만원 중반 모니터만 가도 한 400칸델라는 기본인가 보네요. 이게 저가형 모니터인 거 생각해보면은 정말 밝은 패널이죠. 간만한 모니터 자체적으로 3단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설정값으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켈빈 값이 꽤나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장단점이라기보다는요. 기본 값이 높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을 맞춰야 하는 분들은 이 값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빗샘이 심하게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있다 해도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참을만 하죠. 그런데 회색, 흰색 화면에서 우측 모서리 부분에 초록색이 약간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좌우 밸런스가 미세하게 맞지는 않는데요. 이런 것도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색상 정확도는 청록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으며 그 외 색상은 가격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태생이 게임을 위한 용도라서 색상 정확도까지 기대하는 것은 조금 오바죠. 딱 가격만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사율, 240Hz를 제대로 출력하는 모니터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스입니다. HDMI 2.0에 연결을 하고요. UFO 테스트로 240Hz를 측정해 봤는데요. 120Hz는 툭툭 끊겨 보이고 240Hz는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확실히 240Hz를 제대로 지원하는 모니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게임도 한번 해봐야죠. 성능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면 240Hz 주사율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RTX 3070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우선 응답 속도가 0.5ms, G2G 기준으로는 1ms라고 합니다. 오버워치를 해봤는데 오버워치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응답 속도를 제일 빠르게 놓고 해봤는데요.
잔상이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미세한 수준으로 잡아내지는 못해요. VA 패널 같은 경우는 잔상이 심하면 확 보이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눈에 보여서 울렁거릴 만한 잔상이 적어도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도 확인을 해보면요, 주사율이나 화면 잔상이나 전혀 문제는 없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면 제 실력이겠죠. 배그를 하면서 HDR 기능도 설정해봤는데 체감이 거의 안 되길래 제가 또 따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온오프 차이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쪽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게임도 해봤는데 각도가 이상하면 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바꿔야 하는데 당연히 틸트 정도는 지연이 되겠죠. 그런데 이 모니터의 스탠드는 틸트는 물론이고 스윕을, 엘리베이션, 그리고 피봇까지 지원합니다. 저는 24만원에서 이 정도의 각도가 지원되는 모니터는 못 봤습니다. 이 정도 지원되면 모니터 안 사죠. 뭐 안 산다고 하긴 좀 그렇고, 굳이 살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스탠드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높이를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거기에 피봇이라니. 스탠드는 100점 만점 중 120점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모니터가 아닌 제품들을 리뷰를 하면요, 항상 이 OSD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우선 정말 기본만 되어 있는 디자인도 그렇고요, 방향키도 참 애매합니다. 조그 셔틀이었으면요, 화살표로 프린팅을 할 이유도 없죠. 직관적으로 메뉴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물론 조그 셔틀이 들어가면 몇만 원 더 비싸질 겁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하지만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고쳐야 될 거는 고쳐야 됩니다. 누가 봐도 삼성 제품의 OSD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제품도 삼성 제품의 하위 라인업인데도 말이죠. 자, 스피커는 사마트 두 개가 들어갔는데 소리부터 들어볼게요. 2W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내장 스피커 소리 딱 여기까지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주연테크 X25F 240Hz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을 정리해보자면,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합니다. 이 가격을 주고요, 이만한 성능의 게이밍 모니터가 있었던가요?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패널이죠. 화면도 굉장히 밝고요. 또한 모니터의 각도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건 뭐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스펙 최저가 제품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만 얻어가는 성능을 보자면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상품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니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편의성이 부족한데요, 우선 조립할 때 드라이버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고, OSD의 조작 직관성 또한 많이 떨어집니다. 저가형 제품에서도 이제 이러한 버튼식은 사라져야겠죠. 또한 마감 부분에서도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 외 제품들의 AS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을 텐데요, 물론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의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밑바닥까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판매만이 아닌 사후 지원까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방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게임을 위한 성능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했던 주연테크의 X25F 240Hz 게이밍 모니터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미난 소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그래요, 뭐 이 제품 뭐 패널은 뭐 그럭저럭인데 신의 한 수는 뭐다?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이거 기획 잘했네.